자, 안녕하세요. 에코파워킹입니다. 이번에 벤츠 GLA, 벤츠 GLA 차량 입고되었고요. 아직 조립을 하기 전이고요. 조립하면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의자 밑에, 다시방 밑에 장착을 해드렸는데요. 10C 모델이고요. 자, 10C 모델 같은 경우에는 12V 입력이 들어왔을 때 14.7V 220W급 타자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분만 운행하셔도 100% 충전이 되고요. 320mAh 기준 30시간 동안 블랙박스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은 현대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이 들어가 있고 한국인증인 KC인증, 자동차 내성인증인 KN41인증, 그리고 미국인증인 FCC인증과 유럽인증인 CE인증까지 모든 인증, 네 가지의 인증을 다 받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가 배터리고요. 이 상태를 유지해서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깜쪽같이 트렁크 공간까지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완벽하게 끝내드렸습니다. 자, AS 기간은 1년이고 이제 카바를 닫게 되면 작업이 이제 끝납니다. 자, 블랙박스는 위에 보시면 아이나비 QXD950과 장착을 해드렸고요. 지금 시동이 다 꺼져 있는데도 주차 모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